공수처법 개정안을 저희 법안 1소위에 기습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법 시행 이전에 개정안을 통해서 법률이 개정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시행되고 있잖아 지금. 네. 지금 혹은 아마 구체적인 그런 건만 가지고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아마 답이 그렇게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조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행된 후,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뿐만 아니라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공포를 해서 시행일 6개월 뒤인데 6개월이 되기도 전에 개정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 개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추천위원회 선발 방식을 여야 각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전면 개정이죠. 법을 시행하고 조직을 구성하기도 전에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위헌적인 내용도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맞습니까? 그래서 좀 논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도 안 한 상태고 기구도 나와서 문제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면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는 게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상정하게 된 것은 김용민 의원 발의 법안을 원한대로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고 총력기관이 도과한 상정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습상정하고 김용민 의원의 의욕적인 가로열고 물음표 걸어놨고 그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만 하실 일은 또는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것처럼 그렇게 공세를 펴시는 것은 조금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 법을 시행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구입니까? 그럼 법이 밥이에요? 그럼 도구지? 아니, 법이라는 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만 좀 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틀린 말은 이제 거론이 되었으니까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법을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제일 틀린 말씀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틀린 말씀이요. 3개월이요. 3개월. 시행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근데 제가 법이 도구지 그럼 법이 밥이요 그럼? 아이 참네. 그게 말입니까? 아니. 예, 지금 제가 위원장님과 대화하는 데서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이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그 신뢰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 일을 이렇게 절차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님 이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두 차례 세 차례 말씀을 우리 원내대표에게 하신 바 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켜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목도하면서 이렇게 법안 심사를 재촉하게 됐다라는 그런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예산위원 발언이십니다. 네, 저 뭐 두 분 계속 말씀하시면 끊임없이 갈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아니 참네 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하면서 왜 공수처법을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의원님들 다 한번 대답 다 얘기할까요? 다 해요. 그럼 제가 조수진 의원 계속 얘기할까요? 재산신고 허위신고 계속 얘기할까요? 다른 말 하고? 허위신고 했어요? 이게 무슨 지금 법안을 가지고 남의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 하십니까? 삿대질 하지 말고. 이게 국정감사예요 뭐예요? 얘기해. 무슨 허위신고를 했어요? 이게 무슨 지금 법안을 가지고 남의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삿대질 하지 말고. 삿대질 하지 말고. 이게 국정감사예요 뭐예요? 가르쳤죠. 다른 의원님의 법안을 지금 영점에 논의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안 지키는 게 지금 누가 정상성을 얘기합니까?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안 지키는 게 누군데 지금 누가 정상성을 얘기합니까? 아니 야당 의원이 발언하는 걸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이게? 빨리 나와 이 이게 제대로 된 발언이냐고? 뭐라고? 이게 제대로 된 발언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반말했어. 아 빨리 공정에는 누구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위원장이 왜 의원이 발언하는 걸 당나라 대나라 간섭을 하냐고. 무슨 사실상 얘기한 거지.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아니 왜냐면 자기 발언 시간에 하면 되잖아. 우리 저 자기 발언 시간에 하면 되잖아. 우리 저 같은 상임위원들끼리 입법한 거를 소위에서 토론한 건 몰라도 상대방의 변론 기회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 나쁜 말도 안 돼.